콩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1번 보자. 다음 식 인수분해 하여라. 이거 공통인수가 없네. 공통인수 없으면 그 공식으로 봐야 돼. 먼저 첫 번째 완전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는지 봐야 돼. 그럼 먼저 양 끝에 봐, 양 끝에. 요거는 양 끝에가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지. x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25는 5를 제곱한 거지. 그러면은 양 끝에가 제곱으로 묶이면은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높아. 그거 확인을 해야 돼. 2 곱하기 x 곱하기 5를 해서 나오는지. 나오지, 그치?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완전제곱으로 되는 거야. 요거는 x랑 5로 인수분해 돼. 여기 x가 5가 있는 거야. 2는 그냥 앞에 곱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가로 2번.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36. 이것도 먼저 양 끝에를 봐, 양 끝에. 완전 제곱으로, 저기,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지. 되지? x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36은 6을 제곱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반드시 완전제곱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2 곱하기 x 곱하기 6. 여기 x는 요거다. 요거, x는 여기고, 6은 요거야. 곱해서 이게 나오는지. 앞에다 2도 곱하고. 나오지? 12x 나오지? 그러면은 요 x랑 6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x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가로 3번. x제곱 빼기 14x 더하기 49. 그러면 양 끝에. 양 끝에를 보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49는 7 제곱했지.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될 가능성이 높아. 꼭 그런 건 아니야. 확인을 해야 돼. 어떻게 하냐? 2에다가 요거 x하고 요거 7을 곱해봐. 요게 가운데 나오는지. 나오면은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돼. 되지? 2 곱하기 7은 14.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그러면 x하고 7로 인수분해돼.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7의 제곱. x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라는 거. 요게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야. 가로 4번. 9x제곱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25 인수분해. 그러면은 요것도 먼저 양 끝에를 봐, 양 끝에. 그러면 9x제곱은 3x를 제곱을 했고, 25는 5를 제곱했지 않냐. 그러면은 이게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될 가능성이 높아. 확인해야 돼. 어떻게? 2 곱하기 요거 3x 곱하기 요거 5를 해가지고 나오는지. 나오지? 2, 3, 5 곱하면 30 나오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이걸로 되는 거야. 3x하고 5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요 빼기다, 빼기. 그래서 인수분해가 3x 빼기 5의 제곱. 인수분해 된다. 가로 5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 그럼 요것도 양 끝에 보는 거야, 양 끝에. 그러면은 x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4분의 1은 2분의 1을 제곱한 거, 2분의 1. 야, 그러면은 확인을 해야 돼. 완전 제곱으로 되는지. 어떻게? 2 곱하기 요거 x 곱하기 요거 2분의 1 해가지고 가운데 나오는지. 나오지? 2하고 2분의 1 곱하면 1이잖아.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가 분수가 나오네. 뭐랑 뭐로 돼? x랑 2분의 1로.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6번. 16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 이것도 공통인수 없잖아. 그러면은 양 끝에를 보는 거야, 양 끝에. 그럼 16a제곱은 4a를 제곱했고, 1은 1을 제곱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제곱 인수분해인지 확인을 해야 돼. 2 곱하기 4a 곱하기 1을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지. 나오지. 8a 나오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완전제곱 되는 거야. 뭐로? 4a하고 1로.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4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쓰는 거야. 7번. 7번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것도 양 끝에를 먼저 봐. 완전제곱으로 묶이네. 그러면은 x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x제곱분의 1은 x분의 1을 제곱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이렇게 양 끝에가 그 제곱으로 묶이면은
완전 제곱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 그거 해야 돼.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을 해봐. 이 가운데 나오는지. 나오지? x 곱하기 x분의 1이라면 1이잖아.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야.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돼. x하고 x분의 1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요 빼기야, 빼기. 인수분해 된다. 8번. 8번, 4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4분의 1y제곱. 이것도 양 끝에를 먼저 보는 거야. 제곱으로 되는지. 제곱으로 되네. 4x제곱은 2x를 제곱을 했고, 4분의 1y제곱은 2분의 1y를 제곱했거든. 야, 그러면은,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 돼. 2 곱하기, 요거 2x. 2x 곱하기, 요거 2분의 1y.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지, 가운데가. 나오지? 나오네. 2분의 1 곱하면 2가 되고 x가 나오잖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뭐랑 뭐, 2x하고 2분의 1 y로.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돼. 2x 더하기 2분의 1 y의 제곱. 아,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 9번 보자, 9번. 이거는 20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 이거는 공통인수가 있네. 2하고 20하고 50의 최대 공약수. 2가 있지. 이 최대 공약수가 공통인수가 된다. 최대 공약수가 2야. 그럼 2가 공통인수야. 그럼 먼저 공통인수로 묶어야 돼. 그럼 2로 묶어. 2로 묶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이렇게. 야, 먼저 공통인수로 묶었어. 공통인수로. 그 다음엔 이제 요양 끝에 보는 거지. 이게 완전제곱으로 묶이는지. x의 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25는 5를 제곱한 거야. 그러면 이게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높아. 꼭 그런 건 아니어서 확인을 해야 돼. 어떻게? 2 곱하기 요거, x 곱하기 요거, 5를 사이에 나오는지. 나오지? 나온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완전제곱으로 된 뭐랑 뭐. x하고 5로 인수분해 돼.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가 2 가로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래서 마이너스 써야 돼. 10번. 10번. a 제곱 b 빼기 8ab 더하기 16b. 아, 이거는 공통인수가 b가 있네. b가 있지. 공통인수가 b야. 그럼 B로 묶어야 돼, B로 먼저. 그 공통에서 B로 묶어. B로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완전제곱으로 묶이는지 봐야지. 그러면은 요 A제곱은 A를 제곱한 거고, 16은 4를 제곱한 거고,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 돼. 2 곱하기 A 곱하기 4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나오지? 8A가 나오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완전제곱으로 돼. 뭐랑 뭐. a랑 4로.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돼. 일단 공통인수 b가 있고 a-4의 제곱. 조심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라서 여기 마이너스 써야 돼. 2번 보자. 2번. 다음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거 써놔.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 되려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이 먼저 제곱으로 나와야지. 그러면 x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야, 이거는 뭘 제곱했는지 몰라. 아무튼. 뭐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완전제곱으로 되려면은 2 곱하기 요거, x 곱하기 요거. 뭔지 몰라. 뭔지 몰라. 그러면 곱해서 여기 나와야지. 그러면은 이게 뭐야? 4가 돼야 되지, 4. 2 곱하기 4 하면 8이 되잖아. 4라고. 그러니까 이거 4라고. 여기 4의 제곱 16이지, 16. 16. 그래서 답이 뭐냐? 16이야, 16. 16. 4의 제곱 16. 가로 2번 보자. 자, 이것도 이제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완전제곱이 되려면은, 완전제곱이 되려면은 양 끝에가 완전제곱으로 나와야지. 그럼 먼저 이건 x제곱, 이건 x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36은 6을 제곱한 거야. 그 가운데가 뭐가 나와야 돼? 가운데는 2 곱하기 요거 x 곱하기 6을 해가지고 이게 나와야 돼.
그 얼마야? 10, 이건 12x지, 12x. 12x다. 근데 이제 플러스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되지. 마이너스가 돼도 되잖아. 그 답이 두 개야,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12x. 그러니까 가운데는 플러스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된다. 답이 두 개야.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x. 답은 이렇게 쓰면 돼. 가로 3번. 이것도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먼저 양 끝에가 제곱으로 묶여야지. 그럼 a제곱은 a를 제곱한 거고, 9b의 제곱은 3b를 제곱했어. 3b제곱.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2 곱하기 요거 a 곱하기 3b 해가지고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얼마야? 6ab지, 6ab. 6ab. 근데 플러스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되지. 마이너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6ab. 가로 4번.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이거 양 끝에 봐야 돼, 양 끝에. 요게 이제 제곱으로 나와야지. 64a 제곱은 8a의 제곱이야. 8의 제곱. 그다음에 b의 제곱은 b를 제곱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2 곱하기 요거 8a 곱하기 b 해가지고 이게 나오면 된다. 나오. 그러면은 2, 8, 16이잖아. 그 16 AB인데 플러스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된다. 답이 두 개다. 플러스 마이너스 16AB. 답은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자, A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B는 EX 마이너스 C의 제곱일 때 상수 ABC 값을 차로 나열한 것은? 이거는 인수분해 문제지만 요거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게 나오게끔 하려면 좀 어려워. 왜 어렵냐? 여기 모르는 게 A도 있고 B도 있거든. 모르는 게두 개야. 근데 여기 보면은 우변 보면 모르는 게 C 하나지.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은 요거 이 모르는 거 요거를 인수분해 하지 말고 요거를 전개하는 거야. 요걸 전개해. 그럼 더 편하지. 전개. 자, 그럼 전개하자.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A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B는 저 전개하면은 4X제곱 마이너스 4XC 플러스 C의 제곱이 되네. C의 제곱.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풀면 돼. 그러면 먼저 요거. AX제곱은 4X제곱이잖아. 그럼 A는 얼마? A는 4네. A는 4. 그러면 아 여기 A가 여기 있구나. A는 4.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거 보자 이거.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4ac네. 그럼 c는 얼마? c는 5네. c가 5가 돼야 되지, 5. 그래야 마이너스 4랑 곱하면 마이너스 20 되잖아. 그럼 c는 5. c는 5다. 그다음에 아 이건 이제 쉽네. B는 얼마? C의 제곱이네. C는 5였잖아. 제곱하면 25지, 25. 그러니까 C는, B는 25가 되네. B 25. 그러면 4, 25, 5. 4, 답이 3번, 4번. 답이 4번이 되겠다. 다음 4번.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네모는 A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차로 쓴 것은? 아, 그러면은 요거. 아, 이거는 요거, 저기, 아, 이건 뭘 해도 상관없겠다. 그럼 저거, 그럼 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네모는 A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이네? A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완전제곱으로 묶였잖아. 완전제곱으로 묶였으니까, 이건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양 끝에 거. A제곱은 A를 제곱한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뭘 제곱했지? 뭘 제곱했어? 뭔지 몰라? 뭔지 몰라? 그러면은 이게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뭐를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돼야 되네. 마이너스 2분의 B. 그치?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요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뭐를 하면은 마이너스 ab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양변에 a 나눠줘 버려. 나눠줘 버리고 2를 이항시켜. 2를 이항시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뭔가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2분의. 따라서 여기 답이 뭐냐? 마이너스 2분의 b야. 그럼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2b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4분의 b의 제곱. 그래서 4분의 b의 제곱. 그러면은 답이 2번 아니면 3번이네. 4분의 b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여기에. 그럼 요 네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2분의 b만 쓰면 되겠다, 2분의 b. 2분의, 마이너스는 앞에, 문제 앞에 있으니까, 2분의 b. 그 답이 요번에 3번이네, 3번. 3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5번 보죠, 5번. 5번. 3x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x제곱분의 3을 인수분해함. 야, 이거는 먼저 공통인수가 있네. 3, 6, 3. 3, 6, 3의 최대 공약수 3이지, 3. 그래서 공통인수가 3이야, 3. 그러니까 먼저 3으로 묶어야 돼, 3.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네. 이렇게 이제 공통인수 묶었어. 공통인수로. 그 다음에는 야, 양 끝에 보니까 양 끝에 요거랑 요거 보니까 제곱으로 묶이네. x 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x 제곱분의 1은 x분의 1을 제곱한 거야.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 돼. 완전 제곱으로 인수가 되는지 어떻게?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요거 곱하는 거 이렇게 두개 곱하는 거야. 이게 나오는지. 나오지? 이거 x하고 x분의 1 약분하면 1이 되잖아. 그 나오네. 따라서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 뭐랑 뭐? x하고 x분의 1로.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돼. 일단 앞에 공통수 3이 있어. 3 괄호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네, 4번. 이렇게 된다. 열심히 하자.